한번 배우면 시간을 아껴주는 파워포인트 기술에 대한 이야기 또 하러 왔습니다. 제가 어제 업로드 했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계속해서 연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파워포인트 기술의 가장 기본적인 세 개의 키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알트, 시프트 이 세 개의 키인데요. 이 세 개의 키를 잘 사용하면 시간을 정말 정말 많이 줄여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컨트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은요 복사 그리고 선택, 만약에 도형일 경우에는 네, 센터부터 커지는 게 있는데 하나하나씩 알아봅시다. 자, 먼저 이렇게 있는 네, 화면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한번 배웠는데요, 컨트롤 CV가 아니라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바로 당기면 네, 이렇게 계속해서 복사가 됩니다. 제가 파일을 갖다가 블로그에다가 파일을 첨부해 둘 테니까 실습을 한번 해보세요. 실습을 하면서 기본기를 익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선택에 대한 거 한번 해볼 건데, 자, 요 화면 있죠, 요 화면. 자, 여기서 첫 번째 칸을 제외하고 다 지우려고 한다. 그럼 대부분 이렇게 하겠죠. 쭉 지우고, 쭉 지우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아니라 컨트롤 A나 혹은 전체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선택을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요거 눌러주면 빠졌죠? 빠졌죠? 딜리트 누르면 하나가 남습니다. 네. 선택을 할 때 이 컨트롤을 사용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 대각선만 내가 다 찍고 싶다. 그러면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컨트롤 누른 다음에 네, 빼세요. 대각선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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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빼고 딜리트를 누르면 짜잔. 대각선을 제외하고 다 지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 컨트롤 키를 잘 활용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이번에는 컨트롤 키를 바로 사용해 봅시다. 자, 막 하다가 이렇게 하나 썼어요. 그리고 또 필요할 때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누르지 마시고 이번에는 바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당기세요. 그러면 네, 이런 식으로 하고 이 안에는 글씨를 바꾸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컨트롤을 이용하면 굉장히 편리하게 이렇게 당길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는 Alt입니다. Alt는 제가 2007 버전부터 굉장히 많이 썼는데요. 2013 버전 이후로 넘어가면서부터는 굳이 Alt는 쓰지 않아도 됩니다. Alt는 뭐냐면 부드러운 세밀한 이동인데요. 한번 볼까요? 자, 이거 네, 여기다가 해볼게요. 여기다 해서 조금 움직여보면 툭툭툭툭툭툭 끊기는 거 보이나요? 네, 끊기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Alt를 누르면 부드럽게 이동됩니다. 보이세요? 네,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움직이면 뚝뚝뚝뚝 끊겨 보이죠? 근데 Alt를 누르면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 보조선이 없을 때 이 칸 맞출 때 어려울 때 바로 Alt를 누르고 네, 정확하게 맞추면 되기 때문에 Alt는 굉장히 유용하지만 요즘은 사용을 많이 하고 있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조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Alt는 알아두시면 네, 파워포인트 고수가 될 때, 즉 정말 디테일한 거 맞출 때 Alt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Shift인데요. Shift는 정으로 이동합니다. 직선 혹은 뭐 90도 각도, 정원. 그래서 제가 정이라고 발을 정자라고 적어놨고요. 그리고 선택할 때도 Shift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요 센터에 있는데 시프트를 누른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네, 올리면 대각선으로 가도 90도 각도밖에 안 움직입니다. 네, 여기 보세요. 90도 말고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돌려도 네, 이렇게 보이시죠? 심지어 대각선으로 움직여도 제가 마우스를 대각선 상단으로 움직이고 있는데도 90도 각도로만 움직입니다. 자, 그래서 네, 요걸 갖다가 컨트롤과 시프트를 동시에 하면 옆으로 직선으로만 움직이겠죠. 복사를 이렇게만 됩니다. 네, 요게 있고, 그리고 정원을 그릴 때도 있어요. 자, 정원이 있는데 이게 원이 이렇게 쭈글쭈글 하잖아요. 이때 시프트를 딱 누르면 네, 비율이 딱 맞게끔 움직입니다.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네, 사각형. 정사각형을 그리면 시프트를 누르세요. 만약에 정사각형이 아니라 네, 직사각형을 그리고 싶으면 시프트를 놓으면 됩니다. 시프트를 다시 누르면 직사각형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정원, 정사면체 이런 거 만들 때 Shift 누르고 당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컨트롤과 Shift를 한꺼번에 한번 써볼게요. 자, 이번 당길 때 컨트롤과 Shift를 동시에 누릅니다. 동시에 누르면 이렇게
정확하게 왼쪽 지금 정렬된 거 보이시죠? 요 상태로 놓고 또 당겨서 요 상태로 놓고 컨트롤과 시프트의 이 조합을 잘 활용하면 굉장히 빨리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컨트롤, 알트, 시프트 요 세 개의 키를 잘 사용하시면 그 파워포인트의 가장 기본기를 익힐 수 있습니다. 요 세 가지 꼭 익히시고 제가 책을 보니까 세계 최고의 인재들은 왜 기본에 집중할까? 이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세계 1위, 2위로 꼽히는 최고의 조직, 최고의 팀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결코 화려한 스펙이나 경험이 아니다. 누구나 알고 있으면서도 쉽게 지나치고 있는 기본임을 알려준다. 자, 그래서 정말 그 성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최고들은 기본에 일단 집중을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파워포인트 기술 가장 기본이니까요. 여러분들 익히셔서 꼭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의 고수로 가는 그 길의 기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두 권의 책, 제 책을 북스킹 해봤습니다. 자, 기본을 연습하십시오. 기본이 깎아지면 정말 다른 게 화려한 기술이 나갑니다. 기본 바탕에 화려함이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도 파워포인트 기본부터 꼭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책을 버스킹한 남자 이창현 작가였습니다.